아, 팔로 안 쪘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투비 티스타 TV 학교의 역기사한테 갈라있습니다. 아, 소름이네요. 유튜브 사람들은, 게임 한번 지면은 얘는 못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나봐. 그죠? 게임을 지면 못하는 사람, 이기면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나봐요. 어? 뇌를 장식으로 달고 삽니까? 아니, 진짜 존나 웃기네. 게임 한번 졌다고 슈발 쓰, 진짜 내가 스알몬신 것마냥 존나 못하네, 이지랄하고 있네, 미친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내가 이론상으로 말한 게 맞잖아. 내가 이론상으로 말한 게, 바이오닉으로 갔는데, 사냥에 드라곤 두 개를 잡았어. 원게이트 멀티였어. 그래, 사냥에 나오는 드라곤 한 개밖에 없어. 자, 그 상황에서, 바이오닉을! 상대방 안 맞아 쪽으로 가는 상황이 상대방 안 맞아 멀티를 하고 있으면 안 맞아 멀티 취소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거 무조건 깨질 거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취소를 안 합니까? 하, 진짜 슈발 대단합니다 진짜. 와, 생각하는 꼬라지들 슈발. 무슨 누가 보면은 준다 프로게이머인 줄 알겠네, 미친놈들아.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끼리 게임하는데 슈발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슈발. 그 상황에서 미친놈들의 이 테스트 존나 못하네. 내가 빡쳐, 안 빡쳐. 빡쳐, 안 빡쳐. 이거 빡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웃긴 거예요. 와, 슈발, 진짜. 니들이 방송해, 그럴 거. 니들이 아가 털면서 방송해봐.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얼마나 말이, 미친놈들이네. 시비 걸지 마라. 대드지 마요, 유튜브 놈들. 권력은 저한테 있습니다, 미친놈들아. 니들이 슈발 내 말을, 거역하든 뭐라든. 나가세요 그냥. 채팅하지 말고. 뭘 잘했다고 슈발. 뭔데 사례봐. 그리고 저걸 리가 없어. 얜 또 무슨 무슨 비드야. 아니 씨발 저걸 리가 없어. 아, 다 차단해버려. 다 블랙먹여 슈발. 미친놈들 대가리에 슈발. 와, 슈바 진짜 대단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괜히 유튜브 시청자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민양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은 일단 사례면 저걸 안 뽑고 운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았어요. 자, 돌 다 잡았고, 이거는 프로까지 있기 때문에 컨트롤 하면서 잡아냅니다. 어세요랑 다시 한번 또 질러들이 또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성급하게 찍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일단 조건들을 또 찍게 만들었고, 자, 그러면서 안마다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안마다 멀티만 가져가면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요. 제가 뭐 어쨌든 시청자분들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꼬임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원래 원게이트 플레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원게이트 플레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 치고는 상황이 되게 잘 만들었죠.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판단은 참 아니고요. 좋됐다. 일단 그래도 질럿이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죠? 이거 컨트롤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오버로드 때문에 오버로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래도 사내방을
때를 잡았고 그러면서 오버로드 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히드라이스크댄을 짓고 있고, 자 히드라이스크댄 이후에는 사이드맨 분명 히드라이 뽑아내면서 오버로드 잡히는 커세어를 또 커버치면서 운영을 들어갈 것인데, 일단 앞마당 멀티를 저는 먼저 들어가 주면서 올인이네요. 아닌가? 링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자 이거는 사실 링을 많이 뽑는데 캐논한 게 더 지어주도록 하면서 갈게요. 뭐 어찌되었건 간에 뭐 링을 뽑던 뭘 뽑던 사대발 지금 저글링이 들어와서 이득 볼 수 있는 구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대방이 할 거면은 저글링을 뽑는 것보다 그냥 캐처리를 더 늘려 제끼면서 레어트급 빨리 올려가지고 운영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버로 3개 300원 득템. 이제는 히드라 나올 거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뭐 못 잡을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사람 히트레스크 얼마나 찍고 레이어트 어느 정도 올리고 챔버 올라가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사람 빌드 확인 됐어요. 자 이 정도면은 사람이 이제 빌드 확인됐기 때문에 아 레이어트를 안 올라갔구나. 일단 히트레스크 저글링을 통해서 초반 압박을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높구나.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분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게이트를 늘려내면서 사대방 공격에 대한 수비를 좀 들어가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게이트를 늘린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바로 또 누르고 다크템플러를 좀 빨리 찍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레어트가 느리다는 거는 이 다크템플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다크템플러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하는 그런 상대방을 오히려 역으로 잡아주겠다. 그리고 오버로 찾아내서 잡아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다크를 먼저 갑니다. 레어가 느리니까 자 다크템플러를 빨리 갑니다. 레어 느리다는 거는 오버로 스피드업이 느리다는 거는 자 저한테 다크템플러를 내 정면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유닛이 없다라는 얘기죠. 가끔 가다 여기서 히드라이스크 몰아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 지금 빌드가 뭔지 몰라서 일단 살짝 보고 캐논은 일단 지어놓을게요. 모르다 보니까 레어 올리네. 그래도 취소 안 해도 돼요. 캐논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크트리 위주의 병력들을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나이트플러부터 먼저 보유를 할게요. 다크템플러를 어느 타이밍에 보유를 하느냐. 자 이제 그 로보틱스 완동대쯤에 4다크 드랍을 사네바 본진에 이제 떨궈주면서 사네바 오히려 수비를 하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드론을 더 눌렸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드론 눌린 타이밍을 뭐 애초에 뭐 못 잡다 보니까 뭐 챔버도 짓고 레어트크도 올리고 뭐 이러면서 사람의 그 타이밍 못 잡다 보니까 지금 늘린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 멀티. 자 이거는 뭐 다크템플러를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멀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커버 가능하고요. 하나를 보내고 3다크 드랍 정도 2다크 3다크 드랍 정도로 볼게요. 갑시다. 자 일단은 뭐 깔끔하죠. 자 가요. 그냥 무브 사대방 모르게. 자 그리고 이제 본진에 뭐 그거 하나 또 짓고 사대방 레어트크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본진에 캐논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지워놓고요. 드랍 가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자 그러면서 운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때려놓으면 사대방이 커세어 그 있고 또 사대방이 또 그 뭐냐 움직임들을 또 보여주기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뭐 확실하게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를 했고 결국에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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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어, 다크를 더 안 찍었네. 치질러 갈게요. 자. 이번 사례는 다크템플러 때문에 일단 멀티 못했고, 그러면서 저는 추가적인 멀티 타이밍 잡으면서 사내방의 공격에 대한 수비와 갈게요. 이거는 무탈만 안 당하면 이길 것이란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탈에 대한 대비만 해놓고
다음에 이제 드라군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한 다음 반응 좋아요. 어우 오버스피더. 일단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금 무슨 플레이냐면은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모르죠 저거.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걸. 자 시간을 끌어서 내 멀티 안정화를 시켜라. 안해? 와씨 연기한 거였어? 모르는 줄 알았지 나는. 자, 시간 끄는 거예요. 저기 묶여있죠 사내바 병력들이. 엄청 묶여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바 추가적인 움직임 끊어주고 안전한 멀티 확보 트플러 하나 갖다 놓으면서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 플레이를 또 보여준 것이고, 자 그러면서 하이트플러 한번 드랍을 또 들어가지고, 자 이제는 드라군을 아까 모은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는 이 게이트를 한 8개 이상 맞춰주고요. 뭐야 왜 2개 나왔어. 자 8개 이상 맞춰주면서 사내방의 그런 움직임들을 네 다 컨트롤 하는 거죠. 가장 베스트 사내방 움직임은 이제 러커인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움직임인데 들어갑니다. 아이템은 사이스터 안쪽으로 한방 더! 15킬! 좋아요. 자, 이러면서 운영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운영이고, 이게 바로 견제고, 이게 바로,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경기력이죠. 자. 어찌되었건 간에 멀티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 멀티 붙이고요. 이제 공협이 좀 있으면 되는데, 이제 공협이 되는, 타이밍에는 사내방과 무조건 싸워서 무조건 이득 보는 방향으로 갈게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공유업이 되는 순간은 저거 유닛도 잽도 안 됩니다. 다 터지기 때문에. 오네요? 이걸 와? 이거 사내방이 하이퍼프로 끊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프리딜입니다. 없어도 이겨요. 지금 공유업이 좀씩 되거든. 아, 지지. 자,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지지는 치시네, 그래도. 자, 원게이트의 완벽한 운영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슈가스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새끼들아. 슈발로드, 진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판 치는 슈발로드. 슈알버치 눕혀버리는 슈발로드. 진짜 다 죽여버리겠네요. 자, 니네가 아무리 손흥민 선수 욕해도 말이죠. 여러분들보다 축구 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슈가 나랑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슈가는 지금 개수할 것인데. 이어쪽에 이팀이 별풍선하게 감사합니다.